네, 이번에 차는 2편의 1장 무역 결제 중에서 지난 회차에 이어서 신용장 결제 방식 중에서 대목차 4번과 5번의 신용장의 이용 그리고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목차 4번의 신용장의 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 회차에 우리가 신용장의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본 것에 추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용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차 보시면요. 신용장의 이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vailability of a credi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용장의 이용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목차 1번 보시면요. 신용장은 그 신용장의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고 UCP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이 신용장이 일람지급 신용장인지 연지급 신용장인지 인수 신용장인지 또는 매입 신용장인지 이걸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이 개설됐을 때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신용장의 이용 방법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회차에서 언어라고 하는 거 결제 또는 지급 이행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결제하는 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가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매입 신용장 매입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의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장의 이용 방법은 사실 어떻게 정해지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런 종류까지 신용장의 이용 방법까지도 미리 약정을 해놓고요. 그 약정된 방법대로 약정된 신용장의 이용 방법대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서 신용장상에다가는 이게 뭐 일람 지급에 의해서 이용한 가능한 신용장이다. 즉 일람 지급 신용장이다. 자, 이 신용장은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이다, 매입 신용장이다 이런 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을 명시한다, 해야 한다. 자, 신용장을 이용 가능한 은행을 우리가 지정은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Nominated Bank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용장을 수령한 수익자는 서류를 갖춰서요, 뭐 가나은행이라는 은행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딱 정해준다고 하면 여기 이제 신용장의 지정은행, 그 신용장상에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이 신용장은 available with any bank 이렇게 신용장에다가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자는 아무 은행이나 자기가 편한 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은행은요 반드시 사실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개설은행에다가 수익자가 직접 가서 서류를 제시를 해도 대금 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수익자는 수출국에 있고 개설은행은 보통 수입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까지 서류를 갖다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지정은행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이용을 한다. 그런데 개설은행에다가 직접 제시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개설은행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개설은행은 다 할 수 있다. 신용장 업무 중에 할 수 없는 업무가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두시면 되고요. 단 개설은행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매입만 못합니다. 매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통지은행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요. 개설은행이 직접 통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통지은행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단 매입만 못한다. 자, 우리가 지난 회차에 매입이라고 하는 것 정의 살펴봤었는데요. 환원 또는 서류를 구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환원을 구매하는데 자신 이외에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호음을 구매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설은행은요, 자기가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당사자거든요. 환호음의 지급인이 자신입니다. 내가 줘야 할 대금, 내가 줘야 할 환호음을 받고 그걸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이제 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만 못할 뿐이지 개설은행은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전제 깔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UCP 규정인데
의료 신용장은 개설 의료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원음에 의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설돼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신용장을 개설해 줬는데 신용장에서 뭔가 환원음을 발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환원음의 지급인 드라위가 개설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말만 신용장이지 실제 대금 지급을 은행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대금 지급은 개설 의료인 매수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신용장이 아닌 거죠. 신용장의 본질은 은행이 대금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속, 확약인데 이름만 신용장이지 실제 환원음의 지급인이 개설 의뢰인이면 이거는 신용장의 본질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할 수 없도록 신용장에다 규정 UCP에다가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번 목차의 신용장의 거래 절차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이거 간략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 수출자와 매수인인 수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하기로 먼저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자가 개설 의뢰인으로서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 좀 개설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에서 자기가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자, 수출국에 있는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이렇게 개설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될 텐데 직접 통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수출국에 있는 은행 하나를 정해서 신용장 개설 통지를 좀 해달라고 이 은행에 부탁을 해서 이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자는 신용장을 통지받았으니까 신용장의 조건을 확인했을 거고요. 조건을 확인하고 그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기 위해서 선적 서류를 구비합니다. 물품은 이제 선적하고 나서 BL과 같은 운송 서류를 구비하고 그다음에 상업 송장 발행하고 보험 필요하면 보험 증권 발행 받아 오고 그다음에 뭐 원산지 증명서 같은 뭐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발급을 받아서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지정 은행에 찾아갑니다. 자, 지정 은행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에서 봤듯이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면 되느냐? 신용장에서 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지정 은행을 정해준다라고 했고요. 그 은행으로 찾아가게 된다. 자, 그 은행이 뭐 ABC 은행이라고 하는 특정한 은행일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무 은행이나 그냥 찾아가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를 찾아가는데 신용장의 이용 방법을 신용장을 개설할 때 정해야 된다 그랬죠.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용장이 일람지급 신용장인지 연지급 신용장인지 인수신용장인지 매입신용장인지에 따라서 그 지정 은행의 역할이 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용장이 일람지급 신용장이었다. 그래서 그 지정은행에 찾아가서 이거 일람지급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일람지급이니까 심사가 끝나서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은행을 일람지급은행, 지급은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매입신용장이었어요. 처음에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상에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에 가서 매입해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그 은행에서 매입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 은행은 매입은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정은행은 UCP의 그 정의상으로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등 네 가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그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 네 개의 은행 등 일람지급은행, 연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을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지정은행이라고도 부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하고 환원음을 수익자가 제시합니다. 그러면 결제 또는 매입을 합니다.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까지가 결제였고요. 그 다음에 매입은 따로 정의가 돼 있었죠. 그래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해줍니다. 신용장의 이용 방법 정해진 것에 따라서. 그래서 대금을 뭐 일람지급 같은 경우에 먼저 받을 거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매입 대금 받을 거고요. 연지급이나 인수의 경우에는 바로 돈은 못 받지만 만기에 다시 찾아가면 그 대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결제 또는 매입을 받고 나서 이 지정은행은 이 서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신용장을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건 아니잖아요. 이 그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서류를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럼 개설은행에서도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서요. 이게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신용장 조건과 UCP 규정과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수입자인 개설 의뢰인에게 자신한테 신용장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당사자에게 서류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선적 서류도 비일과 같은 운송 서류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이런 서류들을 찾아가세요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개설의뢰인이 서류를 받아가면서 이제 은행에다 개설은행에다가 약속한 대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이제 수수료. 보통 이제 개설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이 지급합니다. 신용장의 그 조건에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개설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이렇게 신용장 대금과 함께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신용장상에 이걸 지정은행에다가 갚아주기로 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만기에 갚아주는 거예요. 상환한다. 그 지정은행이 수익자한테 결제 또는 매입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대금 지급을 개설은행을 위해서 미리 했기 때문에 그 은행에다가 만기에 정해진 날짜에 개설은행은 대금을 갚아주게 됩니다. 그 대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 신용장의 업무 중에서 빠진 은행들이 사실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확인은행, 확인 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요거 잠깐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확인은행도 보통 이제 수출국에 있는 은행을 하나 설정해서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을 수가 없을 때 개설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을 하나 설정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ABC라는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할 건데요. 괜찮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나 이 은행은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여기다가 확인을 좀 추가해 주세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가나다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서 확인 신용장으로 개설을 해주십시오. 미리 매매계약에서 그렇게 다 약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 신용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설은행에서 이 가나다 은행으로 이제 서류를 그 신용장 내용을 보내면서 여기에다가 확인을 좀 추가해서 확인은행이 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절차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아무튼 이 확인은행도 보통 이제 수출국에 있는 수익자가 정해주는 은행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지은행도 보통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은행도 수출국에서 이 업무들을 처리해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출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 개의 은행들, 확인은행, 통지은행, 그리고 지정은행 세 가지의 은행은요, 다 기능적인 분류에 의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세 개의 은행이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 은행이라는 은행이 확인은행으로 되도록 이렇게 매매계약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을 할 때 개설은행한테 요거 가나다 은행을 확인은행으로 해서 좀 그 신용장을 개설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확인은행에서 확인을 추가한 다음에요. 통지도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 통지은행으로 가나다은행이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은행이 지정은행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하는 업무에 따른 기능적인 분류이지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은행에서 하나의 은행이 확인도 하고 통지도 하고 지정은행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각의 세 은행이 다른 은행일 수도 있고요. 확인하고 통지하는 은행만 뭐 가나다라는 은행이고 그다음에 지정은행은 뭐 ABC라는 은행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하나의 은행에서 다 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할 얘기들인데요. 이제 개설은행에서 지정은행한테 수익자한테 결제 또는 매입을 한 대금을 나중에 개설은행에 준다 그랬어요. 근데 상환을 할 때 그 지정은행하고 개설은행하고 둘 간에 환거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직접 대금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상환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따로 하나 지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이 내용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 안 한 건 맨 뒷부분에서 할 텐데요. 양도가능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양도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은행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 관련해서는 등장인물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다거든요. 이거 이외엔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딱 보면 은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한번 따라가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신용장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당사자는 개설은행하고 수익자입니다. 개설은행이 수익자한테 일치하는 제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게 신용장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개설은행은 수입국에 있기 때문에 직접 수출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지은행을 사용하는 거고 수출국에서 수익자가 서류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개설은행의 수입국에 직접 찾아가서 일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정은행을 하나 설정해서 해둔다. 이 정도만 해두셔도 전체적으로 이 은행들에 대한 정리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요 그림을요 여러분이 따로 한번 종이 하나 꺼내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수출자, 수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개설은행이 개설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 개설 신청하고 개설은행이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서류 갖춰서 지정은행에 서류 갖다주고 결제 매입을 받고 그 서류는 개설은행으로 넘어간다. 개설은행에서 서류를 개설은행 의뢰인한테 갖다주면 개설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개설은행과 지정은행 사이에 미리 결제 또는 매입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갚아주는 과정도 들어간다. 이 흐름에 따라서 한번 쭉 한 두 번 정도 그려보시면 전체적으로 신용장 업무에 대한 틀을 갖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대목차 5번에 신용장 거래 당사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목차의 신용장의 취소와 변경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요. 자,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UCP에서 우리 그 신용장의 정의에서도 살펴봤었죠. 신용장은 irrevocable 취소 불능이다.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이라 그랬어요. 신용장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요. 신용장은 그냥 별도 이게 취소 가능이다 이런 표현이 없다면 이게 취소 가능인지 불능인지 언급이 없다고 하면 그냥 취소 불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고 나면 개설은행은 마음대로 신용장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용장도 개설은행하고 수익자 사이에 일종의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일치하는 제시를 가져오면 돈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이라 그랬어요.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동의, 합의가 있다고 하면 신용장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도 자신들끼리 신용장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고 하면 확인은행은 항상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확인은행이 있는 확인신용장이 좀 특이한 경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고 하면 확인은행은 이 개설은행하고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또 하나의 개설은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장을 취소하고 싶으면 개설은행 수익자 둘이 동의를 하면 될 텐데 확인은행이 있다고 하면 얘도 껴줘야 돼요. 그래서 셋이 동의를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건 변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amendment라고 합니다. 수정, 개정 뭐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는데 신용장 관계에서 amendment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건 변경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용장이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신용장의 물품의 뭐 수량이라든가 뭐 품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 선적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신용장에서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기간 등등등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가격이 좀 조정됐다. 그러면 신용장에 나와 있는 신용장의 가격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선적일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선적일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선적일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개설
체결됐던 신용장의 조건을 바꿔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 그걸 조건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조건 변경을 할 때도요, 개설은행하고 수익자가 동의하면 조건 변경이 됩니다. 네, 확인은행이 있으면 확인은행 껴줘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건 이걸 거예요. 개설은행은 어떡하나?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다가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처음에 신용장 조건을 설정할 때도 개설은행하고 개설의뢰인 사이에서 이 조건을 설정한 겁니다. 물론 이 조건은 당사자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에 따라서 그 조건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그걸 신용장에 이제 반영시켜서 개설하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개설의뢰인 없이 그냥 개설은행하고 수익자하고 둘이 쿵짝쿵짝하면 신용장을 취소할 수도 있고 뭐 가격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고 뭐 선적기를 쫙 뒤로 늦춰줄 수도 있고 뭐 수량을 막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무상으로는 어떡하냐면 실무상으로는 수익자가 미리 개설 의뢰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신용장을 조건 변경해야 한다. 신용장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먼저 전화 통화 같은 거 뭐 메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도저히 선적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선적기를 좀 5일 정도만 더 뒤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조건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뭐 가격을 깎아드리겠습니다라는 거 뭐 다른 조건을 걸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개설 의뢰인이 개설 은행 찾아가서 신용장을 조건 변경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그때 개설은행이 수익자한테 이렇게 조건 변경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실무상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아무튼 UCP 규정에서는 신용장이 그 조건 변경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건 변경이 만약에 제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개설은행이 조건 변경을 해달라 할까요? 물어보면 수익자가 그에 대해서 동의하면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면 확인은행까지 다 동의를 한다고 하면 조건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당사자, 개설은행과 수익자 그리고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이 세 당사자를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라고 합니다. 기본 당사자라는 용어는 UCP상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요. 요걸 책들에서 다 이렇게 부르고요. 교수님들도 요 당사자들을 기본 당사자다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자, 기본적으로 신용장은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관계니까 이들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 그리고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면 개설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니까 개설은행처럼 얘도 같이 취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 당사자가 3명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당사자 중에 한 명씩 살펴볼게요. 2번 목차 양가로 1번 보시면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수출자니까요. 다 같은 사람이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물품을 직접 만약에 이제 매도인이 선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BL상의 송하인, 운송계약상의 송하인 매도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환원 발행하는 경우에 환원 발행도 이제 매도인이 하게 되니까 수익자가 환원의 발행인도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개설은행, 이슈잉 뱅크 또는 오프닝 뱅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개설은행은 이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제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면, 일치하는 제시라면 결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개설은행의 의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하면 결제의 의무를 부담한다. 신용장의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하겠다는 개설은행의 취소 불가능한 약속, 확약을 모든 약정을 신용장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이제 개설은행은 결제의 의무를 지는데 일치하는 제시인 경우에 결제의 의무를 부담한다. 서류를요 직접 개설은행에다가 제시해도 결제를 해야 되고요. 신용장 이용 방법에 따라 만약에 지정은행을 정해놨는데요. 그 지정은행에서 결제를 하지 않는다. 뭐 대금 지급, 일람 뭐 지급이나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정은행은 중간에 혹시 일처리가 잘못되더라도 결국엔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은행이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개설은행에서 결제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정은행에서 이게 매입 신용장이었어요. 근데 지정은행에 찾아가서 매입은행에 찾아가서 매입해달라고 했는데 매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 개설은행
은행에서 매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결제해 준다. 신용장의 만기에 연지급을 하든지 그 인수 신용장에서 환호금을 인수한 다음에 만기 결제를 하든지 아무튼 그 일람직입 연지급 인수 중에 한 가지를 해 주는 거지 매입은 하지 못한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개설은행은 다 할 수 있는데 매입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 이게 나오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정은행에서 매입하지 않은 경우 개설은행이 매입한다. 예,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겁니다. 개설은행은 어떤 경우에도 매입은 못합니다. 결제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을 개설은행이 개설하면요. 개설한 때로부터, 개설 시점으로부터 신용장을 취소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에 대한 결제 의무를 그때로부터 부담하게 된다. 자, 그리고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찾아가서 지정은행 그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게 되면 지정은행에서 1차적으로 결제를 해주거나 언어해주거나 또는 매입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신용장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개설은행이 대금을 나중에 그 결제 매입한 금액을 지정은행한테 줘야 되지요. 그래서 보시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자, 지정은행에 대한 의무도 있는 거예요. 지정은행은요, 개설은행 믿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지정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정은행 입장에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자신이 결제에 매입한 신용장 대금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이게 일치하는 제시인지 심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를 먼저 하고 이게 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결제 매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서류를 보내주고 그랬다라고 하면 신용장에서 정해진 그 만기일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그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야 이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예, 지정은행은 이렇게 대금을 상환받을 때 수수료를 받거나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수익자한테 결제 매입할 때 수수료를 미리 띄기 합니다. 아무튼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다. 자, 그다음에 그 괄호 안에요.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의무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험에서 약간 까다롭게 나오면 이런 내용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해서 결제 매입한 지정은행에 대해서 대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돈 갚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해서 결제해줄 신용장상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하고요. 수익자에 대한 결제의 의무는 독립적이다. 서로 따로 본다.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조금 깊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기거래의 원칙, 사기거래의 배제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기거래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 에 의해서 인정션이라고 하는 지급 정지 명령을 받으면 수익자의 사기 서류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결제에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자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서 지정은행에다 서류를 갖다 주고 결제 매입을 받았는데 그 서류가 누가 봐도 가짜 서류다라는 걸 아는데도 지정은행에서 그걸 받아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심사를 할 때 그 정도는 걸러내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업무 절차에서 봤을 때 이게 사기 서류다라는 걸 모를 정도로 정교하게 서류가 위조되었다라고 하면 지정은행에서는 그냥 결제 매입을 하고 서류를 건네주면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에서 나중에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이거 사기 거래였어. 그러니까 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법원에 가서 지급정지 명령을 받아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면 수익자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와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기 거래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자가 미리 결제 매입을 받아갖고 도망갔다라고 하면 상환을 일단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개설은행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 수익자를 잡아서 대금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상환 의무와 수익자에 대한 결제 의무와 독립적이다라는 건 지정은행을 보호해주기 위한 UCP상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은행에서는 이 업무 처리해주고 수수료 조금 받으려고 결제 매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사기 서류인 게 밝혀져서 만약에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신용장 대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1억 정도 신용장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난 여기서 수수료 뭐 한 2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지정은행이 자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정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정은행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을 UCP에 가지고 있다.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그 서류를 제시한 때가 아니고요. 나중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정은행이 그걸 미리 이제 수익자하고 둘이 약속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돈 줄 걸 미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라는 건 매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다른 개념인데 아무튼 미리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돈을 줬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에서 지정은행한테 상환해 주는 건요. 신용장에서 약속한 그 만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정은행에서 제가요. 원래 약속한 거고 신용장 조건보다 미리 좀 돈을 줬는데 저한테도 상환을 좀 미리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개설은행에서 지정은행한테 상환하는 날짜, 그건 신용장에서 정해진 날짜, 만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규정도 UCP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용어 설명 보시면요. 여태까지 오면서 약간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환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표현, 물론 한자어긴 하지만 그 상환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상환으로 번역이 되는 영어 단어를 영어 기준으로 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gainst를 상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recourse를 상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reimburse를 상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가 사실 달라요. 자, against를 상환이라고 번역할 때 쓰이는 한자하고 recourse나 reimburse를 상환이라고 번역할 때 쓰이는 한자가 서로 다릅니다. 한자는 몰라도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against 이거 상환한다. 이때는 맞바꾼다 라는 의미예요. 원본 BL과 상환하여 운송인이 물품을 수입국에서 인도한다. 이런 표현 우리 앞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원본 비해를 가지고 오면 원본 비해라고 물품이랑 맞바꾼다라는 의미로 상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COD나 CAD에서도 물품과 상환하여 또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송금한다. 이런 표현 썼었죠. 예, 물품과 맞바꾸어서 서류와 맞바꾸어서 할 때 상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course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상환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환 청구권 특히 이제 매입한 경우에 우리가 OA 내고도 공부를 했었고 추심 전 매입도 공부를 했었고 매입 신용장에서의 매입도 공부했었죠. 매입은행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개설은행에서 만약에 나중에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에서 지급을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이라면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이 직접 추심해서 추심 대금을 주니까요. OA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주고요. 아무튼 그 매입은행이 내가 먼저 지급했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상환 청구권 또는 소구권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이때 recourse라는 의미 요거를 또 상환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신용장 쪽에서 많이 보는 건데요. reimburse를 상환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이때 상환이라는 의미는 reimburse라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돈 같은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 대신 그 돈을 썼으니까 그걸 갚아주는 것, 이걸 이제 변제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다시 되갚아주는 거, 이걸 상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개설은행에서 일치 않은 지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한 지정은행에 대해 자신을 위해서 돈 쓴 지정은행에 대해서 개설은행이 그 신용장 대금을
갚아주는 거, 요 상황을 reimburse 상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오면 조금 구분하기가 편한데요. 그냥 상환 이렇게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아 이게 against를 의미하는 것인지, recourse를 의미하는 것인지, reimburse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맥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양괄호 3번 보겠습니다. 확인은행입니다. 확인은행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신용장 개설에 의해서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결제 또는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3의 약속을 추가하는 은행을 우리가 확인은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은행은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 근데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을 못 믿겠다. 이 은행 망할 것 같다. 또는 그 개설은행이 속한 국가 자체가 좀 위험이 있어서 이 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못 믿겠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수출국에 있는 그 은행을 자기가 믿을 만한 은행을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덧붙여서 신용장 대금 지급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이런 그 확인 신용장에서 사용하는 은행이 확인은행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확인은행은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능의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설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을 개설한 때로부터 개설시로부터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했고요. 확인은행은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으로부터 그때로부터도 확인은행도 확인을 하고 나면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취소 불능이에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다른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이거 결제해 준다 그랬죠? 확인은행은 기본적으로 개설은행하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확인은행이 있는데 다른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확인은행이 결제를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나서 서류를 확인은행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그 지정은행에 대해서도 개설은행과 똑같이 상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이 있고 확인은행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개설은행에서 결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확인은행이 해준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요구하는 은행, 아무 은행에나 가서 이거 지정은행에서 결제를 안 해주는데요. 결제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그 은행에서 결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결제 또는 매입한 다음에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보냈다라고 하면 개설은행에서 상환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정은행이 나는 확인은행이랑 일하는 게 더 편해. 그래서 확인은행으로 서류를 보냈다라고 하면 확인은행에서 상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순서상 이렇게 개설은행이 먼저 확인은행 나중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선택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정은행에서 확인은행으로 서류를 보내서 이제 상환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확인은행은 다시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보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는 이런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5번이 약간 특이한 겁니다. 자,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자, 신용장을 개설했는데요. 이건 확인은행이 따로 있는 확인 신용장이었어요. 근데 신용장의 이용 방법, 결제 또는 매입,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해서 신용장에다가 기재한다 그랬죠. 확인 신용장이면서 매입 신용장이에요. 매입 신용장이고, 매입 신용장인데 지정은행이 이 은행이에요. 똑같은 은행이에요. 자, 확인은행, 뭐, 가나다라는 은행이라고 합시다. 가나다라는 은행이 확인은행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신용장이어서 매입 신용장의 지정은행도 가나다 은행이에요. 그래서 가나다 은행에서 매입도 해줘야 돼요. 매입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개설은행은 매입은 못한다 그랬어요. 개설은행은 매입은 할 수 없다. 다른 건 다 하는데 매입은 못한다 그랬습니다. 확인은행도 개설은행이랑 똑같은 의무를 지니까 매입 못하겠네? 예,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건 매입신용장인데 매입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이 이 은행이었어요. 그러면 매입은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매입은 하되 원래 매입을 하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매입은행이면서 확인은행이다라고 하면 내가 개설은행과 동급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입은 해주되 상환청구권은 없이 매입하게 됩니다.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한다.
자,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돈 줄 사람이 돈 안 주면 내가 줬던 돈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권리인데, 확인은행이 자기가 돈 줄 사람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확인은행에서 매입을 하는데 상환 청구권 인정해 준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내가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내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이다, 동일한 은행이다라고 하면 매입은 하되 상환 청구권 없이 한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매입은행은 상환 청구권을 가지는데, 상환 청구권을 가지기 위한 매입은행은 자신이 확인은행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은 신용장이 아니거나 확인은행 따로 있고 매입은행 따로 있는 경우에 매입은행만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만약에 기억하기가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매입은행만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그 매입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니어야 한다. 순수한 매입은행만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다른 은행들은요, 상환 청구권 전부 다 가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상환 청구권을 가지는 은행은 매입 은행뿐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요,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그 개설 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개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확인 은행도 마찬가지고, 지정 은행도 마찬가지고, 통지 은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행들은 그런 요청, 뭐 확인을 해주세요, 통지를 해주세요, 지정은행이 돼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알려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나 확인하기 싫어요, 그러면 개설은행에다가 나 확인 안 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규정 보시면요, 이 경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을 추가하지 않고 통지만 할 수 있다. 앞에서 확인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인 분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은행에서 이걸 업무를 다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요, 확인을 요청하면 이 통지 업무도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확인만 붙여가지고요, 통지는 다른 은행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요, 확인은행이 있으면 그 확인은행에다가 통지까지 해주세요, 이 역할까지 같이 부탁하는 것이, 업무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래서 UCP 규정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행에 대한 얘기는 쏙 빠져 있고요. 만약에 확인해서 통지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확인하기 싫다, 그럼 나 확인 안 합니다 라고 통지한 다음에 그 개설은행한테 알려준 다음에 신용장을 통지하는 것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확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전액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까다롭게 시험 문제에서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목차의 기타 당사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당사자에서 신용장 업무의 기본이 되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확인은행 그 셋이 동의해야 신용장을 이제 취소할 수 있거나 또는 조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이외의 당사자들을 다 기타 당사자라고 한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설은행은 매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입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 같은 사람인 거죠. 자, 그 중에서요, 어카운티, 다른 표현들은 다 여러분 이해 가실 텐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어플리컨트라고 보통 많이 부르지만 이걸 어카운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거 개설 의뢰인에 대한 설명이네, 그리고 지문을 위해서 1, 2, 3, 4번 선택지를 찾아봤는데 어플리컨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어카운티가 있다고 하면 그걸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 내용은 되게 쉬운데, 너무 쉽게 문제를 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applicant라는 표현을 안 쓰고 account이라는 표현으로 시험이 출제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어를 몰라가지고 내용은 다 아는데 문제를 못 맞히는 경우가 없도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통지은행입니다. 자,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전달해주는 보통 수출국내의 은행이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 확인을 추가하거나 지급은행 또는 인수은행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 건너뛰어서 그 밑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입은행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지정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인수신용장인 경우에는 인수은행이 될 거고, 일람지급신용장인 경우에는 일람지급은행이 될 거고, 아무튼
통지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은행의 역할을 하나의 은행에서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에서 제가 확인 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이 통지업무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보통은 확인은행이 통지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지정은행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다음 중간에 잠깐 건너뛴 거, 통지은행은 별 의무는 없어요. 사실 신용장을 전달해주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결제나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 부담 없이 신용장을 통지합니다. 그냥 순수한 통지만을 하는 은행이라고 하면, 지정은행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결제나 매입은 그 지정은행에서 해주는 거지 통지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외견상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약한 의무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에 통지하고 그다음에 조건 변경을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조건 변경을 할까요? 라고 개설은행에서 수익자에게 알려주는 이 통지도요. 신용장 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UCP 규정을 보면요. 신용장이나 그 신용장이 개설이 됐다가 나중에 조건 변경을 할 때 그러한 통지는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May advise to the beneficiary.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설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통지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표현이 통지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지은행은 결제나 매입에 대한 부담 없이 통지만을 하는 은행, 그 다음에 뭐 지정은행이 별도로 이렇게 설정돼서 별개의 은행이다라고 하면 통지은행은 결제나 매입을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냥 통지만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은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 제2통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설은행이 수익자한테 통지를 하기 위해서 통지은행, 가나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다 칩시다. 자, 이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요, 매매계약에서 이걸 먼저 약속을 합니다. 수익자가 개설은행한테, 매수인한테 신용장 개설하실 때요, 제 거래은행이 가나은행이거든요. 저는 이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지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지은행, 가나은행으로 해서 신용장이 통지될 수 있도록 신용장을 개설해 주세요. 미리 이렇게 요구를 보통 해요. 그래서 개설은행에서 이제 신용장을 개설할 때 개설은행이 가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하도록 신용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근데 개설은행하고 이 가나은행 은행하고 환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둘 사이에 업무 처리에 대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통지는 가나은행을 통해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가나은행과 업무 처리 관계에 있는 환거래 은행이면서 개설은행과도 환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 하나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A은행이라고 하는 걸 하나 설정을 해서 이 은행을 통해서 통지은행을 두 번 거쳐서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에서 제2통지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계속 보시면요. 은행이 신용장 조건 변경의 통지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은행에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뭐 통지은행이든 지정은행이든 확인은행 다 마찬가지예요. 개설은행도 그렇고요. 신용장을 개설해주세요. 통지해주세요. 지정은행이 돼주세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할 거면 그냥 하면 되고요.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알려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알려야 한다. 네, 그런 규정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은 별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신용장이 이렇게 개설됐습니다. 알려주든가 조건 변경이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든가 뭐 그런 역할만을 하고 결제나 매입에 대한 의무 부담은 안 한다 그랬는데요. 약한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외관상 진위성, 진정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충족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지가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지은행이 통지를 하면 이 두 가지를 그냥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용장을 통지할 때는 이 두 가지 정도는 당신이
확인을 하고 나서 이에 대해서는 보증 정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확인했다. 이런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통지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외관상 진위성, 진정성이라는 건 영어 표현으로 apparent authenticity라는 말입니다. 자, 외견적으로 이게 실제로 막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진짜인지 같은 이거는 잘 그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딱 겉으로 봤을 때 authenticity,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용장도 가짜 신용장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신용장이 뭐 거짓말로 신용장에 통지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지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신용장인지 정도는 확인 한번 해본 다음에 통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요사이는 다 스위프트로 이런 통지가 되기 때문에 가짜 신용장이 있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지를 할 때 신용장애나 조건 변경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러니까 A라는 조건으로 신용장이 통지가 됐는데 이 조건에다가 통지를 하면서 다른 조건을 붙인다거나 그 조건을 조금 바꾼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 대로 그대로 통지를 해줘라. 자, 두 가지 외견상, 외관상 진위성, 그다음에 그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 두 가지가 통지은행이 확인해야 할 의무 정도가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 외견상의 진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거 봤는데 좀 가짜 신용장 같은데 좀 이상한데 출처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신용장을 통지해 달라고 지시한 은행에다가 이거 뭡니까? 이상합니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건데요. 뒤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거 외견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난 잘 모르겠다. 뭐 나랑 큰 상관도 없고 내가 결제 매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설은행도 아닌데 뭐 그냥 통지하지 뭐 그러면 그냥 통지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수익자한테 외관상의 진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막말로 하면요. 통지은행에서 통지를 하면서 자 이거 신용장이요. 제가 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통지는 해드릴 테니까 알아서 잘 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통지만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이나 그 다음에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해서 어떤 통지은행을 신용장을 처음에 통지할 때 어떤 통지은행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조건 변경을 통지할 때도 동일한 은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예를 들어서 뭐 AA라는 은행을 통해서 가나은행이라는 제2통지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통지를 신용장을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조건 변경을 통지할 때는요. 조건 변경도 동일한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조건 변경을 할지 안 할지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데요.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나 거절의 의사표시도 이런 처음에 사용했던 통지은행들을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통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통지를 이렇게 통지를 했다가 신용장을 통지를 했다가 BCD라는 이상한 은행을 통해서 다시 조건 변경이 통지가 된다고 하면 수익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신용장은 이쪽으로 왔는데 조건 변경은 다른 은행을 통해서 왔네.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을 처음에 통지했던 어떤 루트가 있다면 통지 은행들이 있다면 나중에 조건 변경을 통지할 때도 똑같은 은행들을 따라서 이용해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은행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정은행에 대한 정의도 살펴봤었죠. 자, 지정은행은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모든 은행에서 신용장에서 모든 은행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해줬다면 모든 은행이 아무 은행이나 다 지정은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봤었죠. 신용장은 이용 가능한 은행, 지정은행을 명시해라. 또는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 이건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개설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지정은행을 뭐 이렇게 ABC라는 은행 하나 지정해놨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에 가서 직접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를 요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개설은행은 매입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은행은
일람지급 신용장인 경우에는 일람지급은행, 연지급 신용장인 경우에는 연지급은행, 인수신용장인 경우에는 인수은행, 그리고 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그 이름이 된다 그랬고요. 네 개를 다 통틀어서 그냥 지정은행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은행이 조금 상위의 개념이고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그 지정은행들의 역할이 일람지급은행, 연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규정 보시면요.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니라면 자기가 개설은행이랑 동일한 그 의무 부담을 하는 지정은행이면서 확인은행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지정은행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지정은행이 되어달라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요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에만 지정은행으로서의 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정은행이 되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지정은행에서 수익자한테 자 제가 당신이 지정은행입니다라고 내가 그 조건에 동의를 하고 통보를 해야 지정은행이 되는 거지 뭐 지정은행이 돼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의하고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수출국에서 정해놓은 은행이기 때문에 지정은행에서 일 처리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최종적인 책임은 그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정도 규정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정은행의 종류가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일람지급은행, 연지급은행, 인수은행, 그 다음에 매입은행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일람지급은행을요, 보통 이제 일람자를 빼고 그냥 지급은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급은행이라고 할 때 일람지급은행과 연지급은행을 합쳐서 지급은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지급은행이라고 하면 일람지급은행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 텍스트 나와 있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은행입니다. 매입은행은 매입이라는 개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매입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 환호음을 구매하는 당사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호음의 피배서인, 배서인은 환호음을 발행해서 파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환호음을 피배서인 사는 사람이고 최종적으로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환호음을 갖고 있는 소지인인데 선의의 소지인이다. Bonafide holder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이 내용은 이제 UCP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 지정은행 중에 일람지급은행, 연지급은행, 인수은행 요게 다 결제하는 방식, 신용장에서 UCP에서 결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했을 때 세 가지를 결제라고 했었죠. 이 세 은행을 이 세 은행들과 그리고 매입은행을 좀 구분해서 사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은행 이렇게 언어하는 신용장에서의 지정은행들은 개설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설은행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은행들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의 지위를 자기가 수익자의 환호원과 서류를 사서 수익자의 지위를 물려받은 수익자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이 은행들의 역할이라든가 특징 이런 거 구분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은행들은 개설은행 쪽에 그 대리인이다. 그다음에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대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익자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은행이다. 그래서 이들 은행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매입 시에 매입은행은 신용장 금액에서 수수료와 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만기의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는데 그 수익자가 돈 받을 권리를 사가지고 이제 요 Shippers Usance하고 Bankers Usance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기본 일반적으로는 매입할 때 신용장 대금 중에서 수수료하고 이자를 먼저 떼고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 신용장이다. 이걸 뭐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을 신용장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수수료 이자 떼고 90불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3개월 후 만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100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10달러의 차액을 받는 은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확인은행이 아닌 매입은행, 일반적인 매입은행이라면 수익자에 대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복잡하면 제가 매입은행, 확인은행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매입은행만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개설은행에서 서류를 심사했는데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다. 물론 매입은행도 매입을 할 때 심사를 할 텐데요. 매입은행에서 심사할 때 못 찾아낸 오류를 개설은행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매입은행은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수익자가 어디로 도망가지만 않았다면 내가 90불 드린 전에 매입할 때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개설은행에서 돈 지급을 했는데 돈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 대금 지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줬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나는 개설은행에서 돈 받을 걸 전제로 하고 당신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매입은행이 확인은행의 역할까지 한다고 하면 개설은행하고 동급의 역할을 갖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매입은행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환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이 지정은행한테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개설은행이 지정은행한테 상환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개설은행하고 지정은행하고 그 업무 처리 관계 환거래은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직접 대금을 상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환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거쳐서 지정은행한테 대금을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지정은행을요. 이때 상환은행의 수수료 일단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이 상환은행한테 나 대신 돈을 좀 지정은행한테 주라라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은행의 수수료는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수수료를 수익자한테 받아라라고 신용장에다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이나 그다음에 상환수권서라고 하는 건 상환은행한테 개설은행이 주는 상환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너 수수료는 수익자한테 받아야 되니까 상환 수수료는 이쪽에서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써 있다고 하면 지정은행이 수익자한테 결제 매입을 할 때 수수료를 미리 띄고요. 그다음에 상환은행도 그 수수료를 지정은행한테 이렇게 받게 됩니다. 지정은행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UCP 규정을 하나 보겠습니다. 대금관 은행 상환 약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신용장에 지정은행이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상환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여기까지가 이 상황입니다. 개설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게 아니고 상환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지정은행을 청구은행, 클레이밍 뱅크라고 부르고요. 상환은행을 대금을 지급한다 해서 세틀링 뱅크, 결제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환은행에 대금 청구해서 돈을 받아가니까 청구은행이라고 하고 상환은행을 대금 지급한다 해서 결제은행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신용장이 해당 상환이 신용장 발행일자에 유효한 은행 간 상환에 대한 ICC의 규칙 URR725라고 하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문서는요. 이러한 상환 과정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UCP의 별도의 UCP와 다른 별도의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보통은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환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URR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신용장에다 명시를 해주면 URR이 U2 사이에 은행 사이에 대금 결제 상환에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URR에 대한 적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UCP에 이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있긴 합니다. 자, 그 상환 수권을 할 때 개설은행이 상환은행한테 지정은행에 나 대신 돈 줘라라고 하는 권한을 줄 때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 가능성, 이 신용장의 이용 방법,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인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상환수권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상환수권을 줄 때는요,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용장 거래하고 상환 업무는 또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장하고 별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용장의 유효기일하고 별개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유효기일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은행은 이 은행이에요. 지정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상환은행에 제고하도록 요청받지 않아야 한다. 상환은행은요, 서류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지정은행이 서류를 심사해서 일치하는 지시에 대해서 결제 매입을 하고 서류는 바로 개설은행으로 송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환은행한테는 대금 지급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서류가 아직 송부되어 오고 있는데 지정은행에서 청구은행에서 상환은행에 대금 청구했고 이렇게 받아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상환을 할 때는 지정은행이 상환은행한테 상환을 요구할 때는 네가 심사를 잘했고 그게 일치하는 제시다라는 증명서 같은 걸 제시하고 받아가라 이런 걸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상환은행은요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돈만 주도록 이렇게 간단한 업무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류를 심사한다거나 서류가 제대로 지정은행에서 심사가 됐는지를 뭐 확인한다든가 이런 업무는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정은행에서 상환은행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지정은행에서 서류는 바로 개설은행에서 보내고요.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에서 시킨 대로 지정은행에다가 돈만 준다. 그리고 보통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URR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환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데 URR을 적용하려고 하면 신용장에다가 그걸 명시해 두어야 한다. URR 치료라고 하는 걸 준거해서 그에 따라 상환 업무를 한다라는 걸 명시해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도가능 신용장이라는 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쉽게 이해하기 해갖고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간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찬찬히 읽어 보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개설 의뢰인과 수익자와의 관계. 개설 의뢰인하고 수익자와의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자, 매매 계약상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죠. 근데 매매 계약하고 수익 그 신용장은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서로 별개의 거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은 개설의뢰인하고 수익자 간의 매매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독립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뭐 그림 그려가면서 선 그어가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쫙 맞춰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쭉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따져보시라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재 목차에는 더 쉽게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약간 좀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내가 100%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셔도 일단은 넘어가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각 당사자와의 관계는 복습하듯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대목차 5번 맨 끝부분에 보시면 더 쉽게 이야기해서 거래관계에 따른 당사자의 명칭이라고도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것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부를 수도 있지만 이 똑같은 당사자가 수출입 관계에서는 수출자, 수입자 이렇게 명칭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 가지 명칭들을 사용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출자라고 하는 것과 수출상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 말입니다. 상인 할 때 그 상자를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익스포터 또는 서플라이어 물품의 공급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임포터, 퍼체서 물품을 구매하는 당사자다 이렇게 표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운송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송하인 물품을 운송인에게 운송해 달라고 갖다 주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송하인 shipper consignor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인은 운송 관계에서는 물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 consignee 수하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 대금에 있어서는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되고요. 뭐 creditor debto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환호음 관계에서 보면요. 환호음을 매도인이 발행하죠. 그래서 매도인을 환호음의 드라워 발행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행된 환호음을 자기가 직접 대금을 지급받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페이 수취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뭐 매입이라든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 환호음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 환호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배서해서 넘기는 엔도서 배서인이 될 수 있겠죠. 자, 매수인의 경우 환호음 관계에서는 환호음의 대금 지급을 요청받은 당사자 드라위가 될 거고요. 추심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대금 지급에 드라위 추심 지급인이 될 겁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이 그 발행한 신용장에서의 환호음의 지급인은 이제 은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심에서는 매도인을 추심 의뢰인 principal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수인은 그대로 신용 환호음에서의 지급인과 똑같은 표현으로 드라위 지급인이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해왔던 하고 있는 신용장에서는 beneficiary 매도인을 beneficiary라고 불렀고 매수인을 applicant 개설 의뢰인이라고 불렀고 applicant 대신에 accountee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가끔 오프너라는 표현을 개설 의뢰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프닝 뱅크라는 표현은 개설 은행을 부를 때 가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오프너는 개설 의뢰인, 오프닝 뱅크는 개설 은행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태까지 우리가 뭐 계약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운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금 배우고 있는 결제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에 따라서 이름들을 여러 가지로 불렀었는데 그거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 여기까지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